야담 이야기. 과부마님은 지나가다가, 오, 탐스럽구나. 옛날 한 마을에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아들 하나를 태산처럼 믿고 의지하고 지냈습니다. 금지 옥엽으로 키운 아들이 어느덧 장성을 해서 장가를 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과부는 동네방네 중매군을 내세워, 며느리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딱 어울리는 처녀로 찾아 주시오. 과부는 며느리감을 찾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열심히 며느리를 찾아 헤매이던 과부는 좋은 중매자리가 있다는 소리에 불이 나케 처녀를 찾아갔습니다. 과부는 어여쁘고 순해 보이는 처녀가 한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아내로 손색이 없구나. 과부는 잔치상을 차려서는 며느리를 맞아들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아시오. 과부는 만나는 사람마다 며느리 칭찬을 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음씨는 얼마나 고운지 말도 못해요. 과부는 남편인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욱 어여삐 여겨주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과부가 친구를 찾아 아래 동네로 놀러갔습니다. 과부는 친구와 사소한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옥신각신 말썽질을 하다가 기분이 몹시 상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며느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끼니를 걸렀던 터라 밥을 찾아봤더니 공교롭게 며느리가 밥도 지어놓지 않고 외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과부를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녁에 오시겠다고 하시더니 왜 벌써 오셨어요? 과부는 가뜩이나 머리 꼭대기까지 성이 차올랐던 차에 며느리의 질문을 들으니 화가 치밀어 놀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집에 온 것도 잘못이냐? 이 시애미가 보기 싫거든 당장 나가라. 자신을 어여삐 여겨주던 시어머니의 돌변한 태도에 며느리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밖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며느리가 물어도 과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노여워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며느리는 송구하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됐다. 과부는 매정하게 말을 하고는 획 돌아앉아서는 더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과부는 며느리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밉다고 생각하기 시작 하니 나중에는 며느리의 발 뒤축 이 둥근 것마저 짜증이 날 지경 이었습니다. 내 집이 싫으면 나가래도 과부의 핍박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과부는 며느리를 어찌나 못살게 굴던지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일이 없었습니다. 욕을 퍼붓고 구박을 해도 며느리 는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괴로운 것은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괄시에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언젠가부터 태도가 변했습니다. 부모에게 효자였던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동조해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남편까지 자신을 구박하고 나서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더는 살 길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며느리는 왕왕 울며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들은 집으로 돌아와 통곡하는 딸을 붙잡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울지만 말고 말을 해보거라. 며느리는 눈물을 훌쩍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사돈댁과 사위의 행동에 너무도 통분하여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집안에는 온통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집안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앞집에 사는 며느리의 삼촌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러는 것입니까? 사연을 들은 삼촌도 황당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삼촌은 잠시 골똘히 생각을 하는가 싶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조카 듣느냐? 내 시어머니가 과연 나쁘기에 너를 그토록 구속하였으니 어찌 그저 가만 놔둘 수 있겠니? 덕은 덕으로, 악은 악으로 친다 했거니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시어머니가 석달이면 자기 죄를 못 이겨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만행을 생각하면. 이가 갈렸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구박했던 시어머니를 가만히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은 며느리 또한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멈추고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말을 잘 들어보거라. 삼촌은 며느리의 귀에다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삼촌이 말을 해준 대로 사흘 후에 다시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찾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연지분을 바르고 곱게 차려입고는 시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니 시어머니는 마침 가마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삼촌이 시킨 대로 코가 닿도록 허리를 굽히며 얌전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간 기체 강령하셨나이까? 인사를 마친 며느리는 옷을 갈아입고는 시어머니더러 어서 들어가 쉬라고 했습니다. 밤이 되면 시어머니의 이부자리를 펴드리고 이웃집에 군일이 있어 갔다 오면 시어머니가 즐겨하는 음식들을 챙겨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너무도 공손하게 자신을 받들어주니 마음이 점차 변해갔습니다. 이웃집을 나가보아도 자신의 며느리처럼 인사범절이 있는 며느리가 없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이토록 공대하는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음을 바꿔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친딸보다 더 극진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어느덧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온 지석 달이 지났습니다. 삼촌이 말씀한 시어머니가 벌을 받을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본가에 볼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럼 어서 다녀오너라. 시어머니는 찰떡 한남지를 쳐서 며느리 편에 보냈습니다. 시댁에서 나온 며느리는 삼촌을 찾았습니다. 삼촌은 며느리를 보자 대번에 시어머니에 대해 물었습니다. 너의 시어머니는 벌을 받고 눈을 감은 것이냐? 제발 저의 시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며느리는 떡 함지를 척해치고는 자신의 시어머니처럼 묻어난 사람이 없으니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며느리는 그간의 일을 상세히 삼촌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삼촌은 무릎을 치고는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겠지.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는 법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석 달은 너와 시어머니가 서로 화해하는 석 달이지. 너의 시어머니가 화를 입는 석 달이 아니니 걱정 말거라. 삼촌의 말에 근심으로 가득했던 며느리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